김현 씨가 쌍꺼풀이 없고 흑꺼풀 눈이어가지고 좀 포인트 있게 하려면 아이라인에 많이 강조를 해야지 좀 또렷해 보이고 예뻐 보여서 네. 라인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눈매 강조에는 역시 아이라인만한 게 없으니 아 아찔해요. 나 느낌 모르던 그저 그런 풍남 비로소 오늘 눈 화장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원래도 예쁘지만 더 예뻐진 건 맞네요. 네. 가족이죠. 가족. 어떻게 이거 하실 수 없는? 이거네. 생방송의 시청자들 위해 인기가에서 네. 눈웃음 매력적인 눈웃음의 링크를 한번 날려줄 수 있는지. 네, 오늘 그러면 제가 노력해봐서 한번. 윙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사심 들어간 것 같은데요? 확인 들어가신다. 미나 눈웃음 윙크 발사 미션 클리어. 눈화장의 원조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눈화장은 미용 목적이 아닌 벌레를 쫓기 위한 호신용이었다고. 저리가. 비록 이유는 달라졌지만 여자들이 눈화장을 절대 포기하지 않은 이유. 여성분들이 메이크업에서 눈을 포인트로 많이 두시더라고요. 왜 네. 그런 거예요? 눈썹하고 눈화장이 전체 인상을 가장 많이 좌우하기 때문인 것 같고요. 또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눈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눈을 좀 변화를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앞머리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눈썹이 이렇게 약간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라고요? 띠디디디디 연구 없다. 자연스럽게 나와 같은 연구 눈썹 집중해라. 펜슬로 눈썹을 그린 다음 삐져나온 털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더 이상 연구라고 놀리지 않는 것 맞나? 잘생겨졌어요. 이러고 다녀야겠네요. 이러고 다녀야 된다. 그저 웃는다. 예쁜 눈으로 변신해야만 할 눈들을 모아봤다. 눈썹이 짧으니까 얼굴도 커 보이고 또 꼬리가 오는 부분 이 비율에 맞춰서 눈썹을 그리셔야 얼굴도 작아 보일 수가 있고요. 눈썹을 그리는 게 가장 어렵다는 여성들 이것만 기억해라. 반 부채꼴 모양만. 쌍꺼풀 없는 눈은 언더라인에 음영을 주고 섀도우는 한 가지 색으로만 사용해서 포인트를 주면 얼굴은 갸름해질 것이고 과인 못지않는 매력 눈매로 재탄생할 것이니라. 요 폭이 좀 좁으세요.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을 요렇게 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눈이 커 보이거나 처져 보이지 않는 그런 눈매를 요렇게 메워줌으로써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언더라인 끝 빈 곳을 섀도우나 아이라인으로 메워주면 영롱한 사슴의 눈으로 대변신. 여기에 섀도우를 쓱쓱쓱 빼먹으면 안 된다. 안 바르면 절대 사슴 눈 안 되니 잊지 말고 꼭 투톤 섀도우를 발라라. 눈썹이 인위적으로 문신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눈은 크시지만 눈가 주변에 잔눈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인위적으로 이런 주름을 메우려고 무엇인가 많이 칠하면 칠할수록 오히려 더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시는 것에 중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라인만 뚜렷하게 강조하시면 주부님들도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라. 아이섀도우는 최대한 얇게 발라서 자연스럽게 연출해주고 거기에 아이라인도 얇게. 처진 눈썹을 마스카라로 업시키면 놀랍게도 눈이 번쩍 뜰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부의 주부에 의한 주부들을 위한 눈 화장법 되겠다. 여기서 잠깐 눈과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포착됐다. 눈썹이 없으면 사람을 못 알아본다고? 달걀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는 가릴 수 없지만 눈과 눈썹의 우선순위는 나 스타일 보고원이 가릴 수 있다. 어떻게? 미모의 실험녀들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먼저 치밀하게 물밑 작업에 들어간 전문가들 그녀들의 손길에 개성 강한 실험녀들이 내 쌍둥이처럼 다시 태어났으니
모든 실험 준비 완료. 네?